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과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굉장히 무더웠죠. 오늘도 좀 덥긴 한데 특히 어제는 사람의 체온보다 더 높은 105도까지 기록이 나왔습니다. 습도도 아주 높아가지고 찜통 같은 그런 날씨였습니다. 자외선 노출 정도는 굉장히 높아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줄 압니다. 그렇게 힘들고 짜증나는 무더위를 다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기온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아까지 오늘 오후부터 썬더스톰이 또 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처럼 큰 피해는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처음 만나신 분에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굿모닝. 굿모닝. 좋은 아침.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인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영어로도 인사를 하기도 하죠. 네. 보통 미국 인사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Good morning. 이라고 인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는, 이 Good morning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오늘 아침이 참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는 그 뜻도 있지만 원래 이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은 May you have a good morning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God gives you a good morning. 그러니까 그 앞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에는 오늘 아침이 좋은 아침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오늘 좋은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좋은 아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원과 축복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아침에 어르신을 만나면 뭐라고 해줬습니까? 예전에 진지 하셨습니까? 어르신들이 후배들을 만나면 밥은 먹었나? 가난해서 밥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시절에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인사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은 뭐 평안하십니까? 뭐 그런 인사들을 나눕니다. 이런 인사에도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그죠? 안녕한지 평안한지를 묻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우리를 만나면 서로가 평안한지 밥을 굶지는 않는지 그죠?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좋은 아침,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서로 인사할 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좋은 날이 되기를 기원하는 겁니까? 그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중에는 좋은 날만이 아니라 좋지 않은 날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오랜 경험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그동안은 평안했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묻고 또 오늘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특별히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고 또 평안하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매일같이 수만 번 크게 쉴 틈 없이 그렇게 쫓기듯이 고난과 괴로움의 연속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인생이었어도 그 중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더라도 잘 기억해보면 틀림없이 즐겁고 기쁜 날이 하루도 없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날과 또 그렇지 못한 날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과 기쁜 날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날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생이 이 세상에서 좋은 날만 있겠어요? 똑같은 이유로 나쁜 날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도 언젠가는 지나가서 나쁜 날이 오게 마련이고, 마찬가지로 나쁜 날도 언젠가는 지나가서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 지나가는 것은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좋은 날이라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가 좋은 날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뭘 대비해야 됩니까? 언젠가 이제 다가올 나쁜 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좋은 날을 보내는 손님들이 슬퍼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젊고 건강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아주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음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좋은 날들을 마음껏 기뻐하고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들이 곧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날들이 지나간 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의 말씀처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지금 좋은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을 보내는 사람입니까? 나쁜 날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런 날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 예전엔 그랬었지 하고 그때를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읽은 욥기에 보면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라는 고난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인데 욥에게는 그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했던 자녀들도 아내까지도 다 떠나고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새 친구들은 욥의 화만 돋구고 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욥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들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하고 싶었던 그 날들도 결국 지나갔습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쫓겨다니는 동안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누워서 편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날도 결국 지나가고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환난의 때는 지나가고 그리고 그때를 잘 참아내고 견디며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의 때에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지금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환난의 때를 지나가기만 하면 좋은 날을 맞이할 일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때를 잘 견뎌내기만 하면 내 앞에 좋은 날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려라. 고통과 시련의 날들, 나쁜 날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은 그 고통으로 인해서 인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연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요, 환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그냥 묵묵히 나아가지 못한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나쁜 날들을 좋은 날들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세상이 이 사람을 두렵게 했지만 그러나 이 소망을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나면 이제는 세상이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세상이 감히 그런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시비 걸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웃어줍니다. 왜요? 승패가 이미 결정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환난의 때는 결국 지나가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날이 온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이런 소망, 세상을 두렵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힘드시죠? 힘드시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들을 견뎌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소망이
사람의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God has made the one as well as the other.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마찬가지로 나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우리에게 둘 다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또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셨다는 것 꼭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날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좋은 날과 나쁜 날을 섞어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 왜 그러신 건지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혹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잘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려고 혹은 안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못 먹게 하신 것이다. 뭔가 좋은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안 주시려고 감추어 주시려고 너에게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감추어 주시고 안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나쁜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잘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날뿐만 아니라 나쁜 날을 섞어서 주신 것도 또 그래서 우리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고 나쁜 날은 없다면 반대로 나쁜 날만 있고 좋은 날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뻔히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일까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오늘처럼 내일도 좋은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쁜 날만 계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인내와 연단을 지난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좋은 날만 혹은 나쁜 날만 계속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래를 뻔히 알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소망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신 것처럼 나쁜 날도 주신다면 우리는 나쁜 날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입에는 너무 써서 삼키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약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날에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매드께 성도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신 거야. 형통한 날에는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이런 날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형통한 날에도 그리고 권고한 날에도 항상 감사함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